갑자기 딱 남자 사진 뜨니까 내 장난을 안 받아주잖아. 무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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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당했어. 무슨 말을 하든 보이지가 않아. 자기 형 안 웃는다고 하지 않았어? 물음표 딱 하나. 답장 안 하면 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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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저 사기 형이 형이니까 또 별 말 못 하는 거지 막. 형이니까 또 원래 나이 한 살이라도 어렸어 봐. 야, 뭐야? 원래 딱 그건데 형이니까. 내가 이러고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근데 진짜 진심인 거. 네가 선택한 삶이야. 너무 맞지? 명언이다. 네가 스스로 택한 삶이냐고. 어. 그래 맞아. 아니, 지금 통째 하나 먹고 싶다. 아 전화 온다. 부숴봐. 스피커폰으로 할게. 언니 수습해. 알았지? 왜냐면 남자 너무 걱정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분명히 잘 도착했겠지 했는데도 꼭 목소리를 들어야지 뭔가 이게 그치. 좀 괜찮아지는 성향이 있어. 시원 씨가 그런 성향인 거고. 어딘데? 카페야. 카페야 어디? 압구정. 나 압구정 어디? 카페 이름 몰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왔어. 아니 근데 왜 사기형도 왔어? 왜 왔는데?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언니 또 연락해가지고. 시원 씨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 잘 지냈니? 잘 지냈죠. 뭐하고 지냈니? 나은이랑 싸우면서. 아 진짜? 너네 전투력 넘친다. 아, 오늘도 싸울 것 같은데. 오늘도 싸워? 이따 나연이 음악 틀 때 올 거지? 네. 작업.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하는데? 그래. 온다고? 오는 거야? 가면 안 돼? 아니, 바쁘잖아. 바쁘잖아. 어? 바쁘잖아. 오지 마라 소리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아, 섭섭해. 오지 마라 소리잖아, 저거. 너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너를 걱정을 안 하겠니? 내가 어째 안 지켰어요? 아니 지금도 안 지키고 있잖아. 뭐야. 아무튼 알았어 끊어. 오.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가야겠다. 연락을 계속 안 받다가 보낸 게 남자 상반신이잖아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치. 너무 화가 났고 그래도 뭔가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했는데 또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윤이가 오늘 좀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운전 실력 나오나요 이거는? 그렇지? 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오빠 보러 오는 건가? 오빠 보러 오는 건가? 경찰, 나 말고 경찰 불러주면 안 돼? 미리 불러주면 안 돼? 나 무서운데? 아 첫 만남이잖아. 아 진짜? 어 여기까지 오늘 고생했고. 가 왜? 에이 설마 쉽지 않다. 만약에 결혼이 진행이 안 되고 3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돼. 결혼 안 하고 3년이나 이렇게 살? 응 더 살아야 돼. 살아. 너무 어렵다. 안 살 것 같아. 그래? 근데 그 기간보다는 내가 계속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처럼 이렇게 하면 아마 1년도 못 버텨. 거기서 원하는 건 뭔데? 집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지. 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 내가 최대한 더 많이 벌어서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인데 어쨌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근데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해줘야 좋은 거 아니야? 타임이 얼마나 이제? 타임 2년? 언니 그때 마지막 잡아주고 그게 작년 아마 언제? 10월 아 거기가 마지막 계속 안 했지. 얼마 전에 해외 스케줄 갔다 올래 이랬는데 그걸 또 한바탕 하셨더라고. 왜? 지는 가고 싶은데. 아 안 보내줘? 해외 가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고 해외 가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고
오빠 물 좀 가져. 물 좀 빨리 갖고 와. 그만 마시고. 아니 물 좀 갖고 와. 아 물 좀 갖고 와. 아 야 이거 진짜. 아 습한다. 방금 쐈다. 그 정도야. 아 더워? 어 갑자기 확 더워졌어. 내가 안 보세요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 아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계약 관계야? 아 계약 관계야. 어이없어해. 어이없어 하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지. 깜짝 놀랐네. 무슨 말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싫어. 서울 3일도 길다고 얘기하는데 언니가 한 달 제안할 때는 바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거였어가 좀 충격이야. 아. 열받아.